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초장에 하나 분 있습니다. 자, 길을 재볼까요? 5cm 정도 되는군요. 5cm 17cm 입니다 자, 그러면 뿌리 한 가닥이 이 뿌리의 3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TR율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가 들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개수, 가닥수 등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임상을 해봤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길이와 굵기와 컨디션과 나이와 등등도 상당히 밀접하게 작용을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천종이라는 남촌의 단대비 아니겠습니까? 키가 좀 짧다는 것이죠. 물론 나사지가 들어 있어야 되지만 나사지는 없습니다만, 자, 그렇게 볼 때 이 천종 TR율 베이스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맞추지 못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뿌리가 나빠져서 손상돼서 상해서 기능과 성능이 엉망이 돼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 도달한 우리 TR율 못 맞춘 것과, 이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뿌리가 많아서 오버루팅 되는 것하고 두 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뿌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오버루팅 된 것도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에 편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르고 나면 남은 이 부분이 주간에 야간에 계속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호흡량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포도당의 양보다 월등한 양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세력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새싹이 더 굵게 지금 이 녀석이 자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상태 그대로 가서 만들어질 수 있는 크기가 이 정도라면 오버루팅을 조절하면 이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죠. 뿌리를 조절해야 되죠. 바로 분갈이를 할 때 이미 미리 조절했었어야 되는데 앞서서 키우던 분이 조절하는 걸 좀 두려워했거나 조절할 방법이 없었거나, 우선 TR율이라는 건 탑 이 뿌리의 면적을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 뿌리는 아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 아홉 개 전체 면적을 보면 약 평균 4cm가 되니까 4, 9, 36, 36cm 정도 되는 총 길이의 잎에 있는 옆면 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36cm 정도 되는 그 세포가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상 작용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물의 양만큼 뿌리가 받아들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뿌리의 숫자 길이는 36에서 40cm 정도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7cm가 나왔어요. 그럼 17cm 두 가닥이 하면 약 40cm가 되겠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난초는 언제 어떻게 갈을지 모르죠. 또 이상이 생기면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마다 벌브마다 뿌리는 안정적으로 붙여놓고 전체 총 비례되는 면적을 조절하는 게 가장 현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 다음에 뿌리 개수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네, 뿌리 개수는 상당히 이가 맞는 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길이만 조절하면 된다는 것이죠. 길이만. 길이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를 잘라내고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장 양분이 들어있는 건 매우 아깝습니다만 다음 척이 굵게 나오려면 효율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염소독을 했습니다. 왜 할까요? 세균 곰팡이든 감염도 있지만 ORSV, 오던트 크로섬 링스버 바이러스와 신비듐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 악성인 두 개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 명장님 마디에다 잘라야 됩니까? 허리에다 잘라야 됩니까? 물론 마디가 좋겠죠. 근데 마디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허리에다가 자 쭉 이 천종 뿌리가 부족하고 갈색이어서 대부분 애를 먹는데
흰색이 저희들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솎아내고 있습니다. 자,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솎아냈습니다. 자, 면적이 아직도 많아요. 조금 더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마도 다음 촉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른 자리는 마감을 해야 되겠죠. 톱신 패스트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치약처럼 좀 자르 놓으시고 꼭 자, 여기도 길어지려고 합니다. 꼭.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어서 안정적으로 키우시면 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천종 세력을 더 높이는 방안에 관하여 한편 행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때 말했습니다.